보고 듣고 신나고 다 함께 고고고 신나는 어후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신나는 오후 박효연입니다. 연인들의 명절 오늘 바로 밸런타인데이입니다. 로마시대의 금혼령을 어기고 결혼을 허락한 성 발렌티누스가 사형에 처해진 날을 기념해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또 하나 기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날 함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 좋은 취지의 기념일이긴 하지만요. 요즘 보니까 상술이 너무 과해서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죠. 직장인 절반 이상이 밸런타인데이가 필요 없다 이런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요. 선물보다는 마음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는 오늘이 정말 스페셜한 날이겠지만 신나는 오후에서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이 아주 특별한 하루입니다. 초콜릿보다 더 달달 신나는 오후와 함께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텔레비전, 라디오, 유튜브로 동시에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신나는 오후 출발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라디오인가 텔레비전인가 극한 방송. 죄송해요. 제가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냥 대충 따라해봤습니다. 어쨌든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신나는 오후. 오늘도요. 11번 MBC 채널 고정하시면 텔레비전으로 저희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여수 MBC 뮤직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합니다. 또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분들 샵 0983 우물정 누르시고 098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창 있으니까요. 문자창 이용하셔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오늘 초대 가수들에게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나는 오후 함께해 주신 손님분들 소개해봐야겠죠. 이분은요. 슈퍼모델 출신의 트로트 신사입니다. 2007년 디지털 싱글 Fall in Love로 데뷔해서 2009년 인생을 거꾸로 살자, 2012년 남자의 인생, 또 2015년 정규앨범 노을빛 사랑, 2017년 나의 고래, 2018년 배웅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배웅은 감성적인 간주와 애절한 가사, 또 이분의 중점이 만나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자 트로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준비된 대형 가수 홍원빈 씨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나노 또 첫 방문이지 않으신가요? 첫 방문이기도 하고요. 네.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우리 보통 라디오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부스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카메라와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죠? 하고, 네.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지금. 홍원빈 씨 여러분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씩 홍원빈 씨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옆에 아리따운 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명 여우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2004년 흔들어 발매, 2006년 예명 예진으로 활동, 타이틀곡 여우야, 2009년 싱글 앨범 알콩달콩, 2012년 예명 최예원으로 활동해 타이틀곡 사랑에 미치면, 2016년 본명 최예진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이름이 있어요. 싱글 앨범 다 아실 거야 사랑의 DNA. 아우, 누구나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죠. 외모, 노래, 연기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트로트계의 퀸입니다. 최예진 씨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예진아 씨 최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최예진 씨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제가 네. 보기와 달리 좀 이게 활동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옮길 때마다 네.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네, 이제 사주를 보시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외부의 영향이 있었나요?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이름으로 최예진으로 활동하는 건 좀 좋잖아요. 너무 좋아. 이제 본명으로 나왔어요. 그럼요. 오늘 두 분은 얼마 만에 뵌 건가요, 서로? 한 7개월, 6, 7개월 정도 됐죠. 진짜요? 네, 6, 7개월 정도 됐죠. 근데 나 아까 네. 처음에 몰라 뵀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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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몰라 뵀잖아요. 아, 진짜 뭐죠?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어디서 뵀지 우리가? 나도 막 어머 오빠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인사를 받아주시던 네.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서 뵀죠? 아니 아마 그걸 수도 있어요. 가수분들이 항상 7개월 전이면 행사 가장 바쁠 때 네. 그렇죠. 이제 또 겨울에는 조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잠깐 쉬셨네요. 아, 쉬지는 않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네. 또 스쳐 지나가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서운했어요. 눈물을 보고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어? 이해해 주세요. 정말 두 분은 오늘 잘 보여야겠다. 두 분이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니 뭐 여수 어떻게 얼마 만에 방문하신 거예요? 저 여수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께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는 오늘 약속을 드리는 약속 그런 받을게요. 날, 네, 그런 날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니 뭐 식사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복국. 여수에서 제일 잘하는 복국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끝나고 그 집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근데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신다고 하던데. 밑반찬도 정말 맛있죠. 거기 어머니가 네. 저한테 얼마나 맛있어 이 서울 서울 촌놈아 얼마나 맛있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제가 나오면서 네네. 어머니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감동하셨구나. 네, 최진 씨는 뭐 드셨어요? 저는 휴게소에서 먹고 왔어요. 휴게소 끝나고 끝나고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거기 소개해드릴게요. 진짜요? 아 진짜 네, 괜찮네요. 비싸요? 가격도 적당하고 비싸요. 제가 뭐 이렇게 턱 내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좀 힘드네요. 아 그래요? 제가 어쨌든 오늘 홍원빈 씨 함께하고요. 최혜진 씨 함께합니다. 여러분 두 분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샵 0983 우물정 누르시고 0983 짧은 글 50원 긴 게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3108님 우와 이런 방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진 씨 혹시 무대 의상인가요? 네, 무대 의상이 좀 야하죠. 네,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대낮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대신 또 멋진 무대 의상으로 네. 멋진 춤과 또 노래를 저희가 두 분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일단 노래를 듣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홍원빈 씨가 앨범을 저한테 주셨는데. 배웅. 배웅. 왜냐면 지금 벌써 유튜브로 홍원빈 씨 배웅 너무 좋아요. 막 박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떤 곡인가요? 우리가 보통 손님이 오시면 마중을 네. 나가잖아요. 근데 이 배웅은 보낼 때. 그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곡인데 뭐 보내면서도 그 아쉬움을 꼭꼭 참아내면서 보내는 그런 어떤 애틋한 곡이에요. 애틋한 네. 곡 잘 근데 그 전에 제가 앨범을 두 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앨범이 하나는 두툼하고요. 네. 하나는 작아요.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 두툼한 곡은 12곡이 들어있는데 12곡? 저의 정규 앨범이기도 하고 네. 안에 사진을 굉장히 제가 콘서트 디너쇼 하면서 현장 사진을 총망라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앨범이에요. 혹시 그걸 몇 장 갖고 오셨나요? 그거 제 거 한 장? 네, 많이 좀 가져왔어요. 있나요? 네, 한 오늘 한 다섯 분께 한번 드려볼까요? 드려야죠. 진짜요? 홍원빈 씨 앨범 제가 받아냈어요. 이 두툼한 앨범 그렇게 너무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다 홍보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려고 준비선상에 딱 있는데 배웅이란 노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명곡이기 때문에 배웅이 또 많은 분들이 홍원빈 너와 잘 맞는 옷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네. 저 자신도 그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곡이 네. 다 저의 새끼들처럼 그렇죠. 피땀 눈물이 네, 새끼들처럼 그렇게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그렇죠. 없는 것처럼 다 그렇지만 이 배웅이 앞에서 쫙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그 노래 저희가 한번 청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홍원빈 씨의 노래 배웅. 정말 가수분들이 수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곡으로 오늘 배웅이 모든 앨범 한번 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라이브로 청해보겠습니다. 다른 곳 거기까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거기까지만 그댈 배웅하고 난 돌아갑니다 이별로 돌아갑니다 내 사랑이 허락한 여기까지만 내 눈물이 기억하는 여기까지만
그댈 배웅하고 나 있겠습니다. 당신을 잊겠습니다. 정답을 정해놓은 당신이면서 왜 내게 기대를 못 놔요. 어차피 뒤돌아갈 거면서 눈물은 왜 보이나요. 어머나 돌아가는 길 넓고도 외롭겠지만 두 번 다시 기다리진 않아요. 마지막 배웅이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기억하는 여기까지만 그댈 배웅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을 잊겠습니다. 정답을 정해놓은 당신이면서 왜 내게 기대를 못 놔요. 어차피 뒤돌아 갈 거면서 눈물은 왜 보이나요. 어머나 돌아가는 길 멀고도 외롭겠지만 두 번 다시 기다리진 않아요. 마지막 배웅이니까 두 번 다시 기다리진 않아요. 마지막 배웅이니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중점의 매력입니다. 정말 트로트계의 신사가 많네요. 이렇게 문자도 해주고 계시고 마오.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저희 지금 살살 녹게 해요. 라고 녹으시면 안 돼요. 녹으신다고. 이 배웅이란 곡이 저희 목소리랑도 잘 맞는다고 해주시고요. 네, 예진 씨가 들었을 때 노래 어떤가요? 너무 매력에 빠졌어요. 아니 진짜 사실 네. 저는 홍원미 씨를 처음 봤을 때 목소리나 외모가 약간 배우분 느낌이 나잖아요. 트로트 분위기가 안 그런 났어요. 말씀 많이 듣지 않나요? 외모가 키도 엄청 크시고 그런 크시고.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이제 드라마도 네. 재작년에 두 편을 찍기도 하고 왠지. 그 전에 두 편 찍고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드라마를 찍었다기보다 이 가수로서 저를 홍보하고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 본업은 가수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사실 이렇게 서 계셨는데 네. 카메라 이제 이렇게 잡는데 네. 굉장히 카메라 잡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다. 키가 너무 크시더라고요. 모델 활동을 그렇죠. 패션 모델 활동을 뭐 오래 했어요. 오래 전인데 네. 한 7년 정도 런웨이만 걷는 네. 그런 패션 모델 아니 그게 좀 가수 활동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게 좀 그렇죠. 모든 모델 활동을 하던 뭘 배우를 하든 간에 네. 무대에 서는 직업이고 이기 때문에 담력이 좀 네, 그럼요. 가수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노래도 잘하시지만 조각 같은 외모는 진짜 웬만한 배우보다 훨씬 잘 생겼네요. 조각 같은 홍원빈에서 홍을 빼야겠어요. 원빈 씨.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사실 이름에서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홍 없었으면 큰일 났어요. 네. 아닙니다. 자, 홍원빈 씨와 또 함께하고 있고, 옆에 또 최혜진 씨 옆에서, 아니, 애교가 넘쳐요, 최혜진 씨. 아, 방송에만 그런 것 같아요. 아, 철저한 방송인가요? 아니, 아니 사실. 실제로도 많아요. 그쵸. 네. 왜냐면은 이게, 저는 애교가 거의 아예 없는데. 아, 진짜요? 이게 방송에서 애교 있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애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몸에 배겨 있어야 돼요. 원래 성격이 뭐 가족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애교가 많았어요. 또. 가족들한테는 절대 애교를 부리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네, 뭐 친구나. 그쵸, 뭐 남자들한테. 특히. 아니, 왜냐면 애교도 있는데 그 목소리 끝에 네? 이런 그쵸. 씨 옆에 앉아서 제가 방송하면서 네. 굉장히 이 말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할말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 할말 잃어갈 때쯤 네.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물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3, 4부에도 또 다른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계속해 주시고요. 먼저 1, 2부에서 드리는 선물 일단 퀴즈 나갑니다. 연인들의 명절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연인들인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좀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카카오 반죽에 우유, 버터, 설탕, 향료 등을 첨가하여 굳힌 과자입니다. 자, 밸런타인데이를 대표하는 사랑의 메신저.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깨강정. 깨강정. 2번 초콜릿. 어, 하나는 굉장히 구수하네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주고받으셨어요, 오늘? 오늘 맞네. 맞아요? 어머, 오늘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자, 1번 와, 깨강정, 네. 2번 초콜릿.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고받아요. 뭘까요? 샵 야. 0983, 우물정 누르시고 098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인데 어때요? 받으셨어요? 저는 집 나온 지가 지금 며칠 돼갖고 아. 네, 오늘 그날인지 사실 몰랐어요. 두 분 다 모르셨어요. 몰라서 이제 그런 건 모르고 그래서 살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대신 브랜드는 나올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요거를 제가 드렸어요. 뭘 드렸을까요? 자, 요거 힌트 주세요. 이 맛이 어떻죠? 아주 달달해요. 맞아요. 달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네. 많이 먹으면 그렇죠. 이빨 썩어요. 그렇죠. 좋아하세요? 아, 요것을 네. 글쎄 이게 마음까지 달콤해지는 그런 맛.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우울하고 네. 힘이 없을 때 이거 한 입씩 먹으면 그렇죠. 도움이 된대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또 이게 또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뭘까요? 밸런타인데이 오늘이죠. 이때 사랑의 메신저로 이걸 주고 봤잖아요. 뭘까요? 1번 깨강정, 2번 초콜릿, 샵 0983, 우물정 누르시고 098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자, 문자창으로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답 오는 동안 요거처럼 달콤한 최혜진 씨의 목소리로 한번 라이브 사랑의 DNA 맞나요? 가보겠습니다. 가슴 안아
제대로 톡톡 튀었습니다. 8912님이 예진 씨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섹시하고 제가 작년에 월등복숭아 축제 때 보고 팬이 됐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가수분들이 행사장에 오시면은 이게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가수를 몰랐는데도 그렇죠. 무대의 매력을 보고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진 씨 보면 안 반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래? 아니 저는 왜요? 보면서 신기하는데. 홍진영 씨랑 얼굴이 되게 닮으셨어요. 예쁘시고 그 상큼한 느낌 있잖아요. 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홍진영 씨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5월 5일 아, 실제로 보시니까. 홍진영 씨랑 같이 이제 콘서트를 해요. 5월 5일에. 네. 5일날 하기도 하고 모 방송에서 한 함께. 3년 전에 같이 퀴즈 프로그램 나와서 네. 상금도 같이 3천만 원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지금 네, 근데 결론은 예. 예쁘다. 예진 씨가 더 나은 아니 진짜로. 어떻게 나오네. 딱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8912님 예진 씨 가수가 배우해도 되겠어요. 정말 노래도 감칠나게 너무 인형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사실 영화를 한 편 찍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가수가 꿈이 아니었고요. 아 원래 예, 영화 배우였어요. 와 뮤지컬도 오래 했었고 네. 어울리세요. 그러니까요. 네, 어울리세요. 그 표현이나 이런 게 아 그럼 어떤 역할을 저는 이제 악극 그 홍도에 울지 마라 거기서 또 200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와우. 또 홍도 역을 맡았고 아 진짜 네, 또 구세월 금순아에서 금순이 역도 했었고 또 비 내리는 고무령에서 그 박인하 네. 선생님 네네네네. 최주봉 선생님 네네. 거기서도 또 주조연으로 우와. 또 악극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시조창을 전공을 또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네 제가 또 잠깐 자랑을 하자면 잠깐 자랑을 살포시 네, 하자면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국대회에서 이제 전체 대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었어요. 어머 어떤 걸로? 시조창. 우와 시조창? 아니 네, 청산리 벽겨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욕탕에서요 그죠? 이게 목욕탕에서 이게 팍 그려져 있는 데서 이제 어르신들 학교를 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혹시 한번 좀 청해봐도 될까요? 아, 네. 한 소절 제가. 에코 준비되어 있겠네요. 제가 가볼게요. 네. 청산리 벽에 모습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느낌이 네. 진짜 이게 실제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와 말을 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또 다른 느낌 폭포수가 촤 흐르면서 대감옥 곱게 입고 대감옥 불고 그냥 우와 그쵸? 또 다른 매력에 최희진 씨의 또 다른 매력을 저희가 또 발견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문제 드렸었죠. 제가 오늘 발렌타인데이예요. 사랑의 메신저로 이걸 주고 받잖아요. 이게 뭘까요? 1번 깨강정 2번 초콜릿 자, 샵 0983의 문자창으로 여러분 계속 보내주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2814님 저는 환갑인데요 요거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누가 주셨을까. 8272님도요 저는 오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하나씩 드렸는데 모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주는 기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거여도 누군가 나에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감동인 거잖아요. 그만큼 또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504님은요. 발렌타인데이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내 생애 최고의 발렌타인데이네요. 여보 고생했어. 고마워. 오늘 태어났대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둘째. 0504님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겠죠. 그냥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뭐 홍원미 씨 완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웅 노래 좋고요. 전화 노래 자랑 코너에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배웅 네.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노래 자랑에서 왠지 실력자분들이 잘하는 노래들이 그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노래 올해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나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일단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요 바로 초콜릿 그렇죠. 2번 초콜릿이었습니다. 자 초콜릿인데요 자 남겨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두구
3108님 축하드립니다. 3108님 그리고 다음 분 한 분 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667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3108님과 7667님은요 샵 0983의 문자창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초콜릿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달콤해졌을 것 같은데 한번 메들리 한번 뽑아볼까요? 갑자기 메들리 어떠세요? 갑자기 이 분위기랑 메들리가 지금 맞아요? 어울립니다. 초콜릿의 어울려요? 분위기 제가 열심히 춤을 추겠습니다. 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메들리라는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준비되셨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네. 자, 갑자기 메들리로 하시면 신나게 해야죠. 네. 지금 해야죠. 조금 나른하다 하시는 분들 볼륨 켜주시고요. 집에 계신다 하시는 분들 방이 커튼 암막 커튼 치시고 집에서 함께 저희와 함께 뭐 신나게 아 조명 갑니다. 어둡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나게 메들리 가볼게요. 우후 아주까리 정자는 구경자리 살구나무 우청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시리시 아라리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가 간다 옛날엔 통박은 왜야니 열로 아주까리 이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시리시 하라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는 먹어간다 시까만 혼자의 아가씨 겉으로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피던 같이 고와산 정말 아름다웠네 마음이 고마워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도 마음 주지 않네 여자가 정말 유다해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멀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운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안 눈만 나온 춤을 미치 않니 여자가 정말 여자지 신나요 신나요? 네 잊지 못한 빛 속의 여인 너무 좋네요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이코트에 검은 동장가 잊지 못하네 단정하게 쏟은 검은 우산을 받쳐줬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면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빛 속에 연기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신납니까? 다 함께 소리 한번 질러요 주고 싶어 이제 너는 내 옆에 나 지금 언제까지나 살아갈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한 순간 한 번 봤지만 여기 동지들아 말이야 잊었다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난 내가 해줄게. 싫을까 고민까 싫을까 아닐까 헷갈리고 있었지만 사랑이 뭔지 그건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니 홍원빈 씨 안 하실 것처럼 하시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신나게 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 갑자기 메들리 엄청 잘하시네요. 아 무대 체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빠의 그 흥에 막 깜짝 놀랐죠. 네,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교육님이 겁나게 잘 불러요. 하셔서요. 무대 체질이에요 제가.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아까 전에 사실 살짝 메들리를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냐고. 아 못하는 건가 했는데 아니 이렇게 잘하실 거면서 3, 4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홍원미 씨와 또 최혜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신나요. 클럽에 온 것 같네요.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 4부에 여러분 더 많은 선물과 더 신나는 분위기 계속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는 네. 텔레비전은 종료가 됩니다. 이제 유튜브랑 라디오. 아까 전에 두 분이 제게 네. 분명히 네. 말할 게 그렇게 많을까요? 걱정을 하셨는데 어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어머 그러네요. 그죠? 두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아직 한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한 시간 동안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 금방, 금방 가죠. 금방이다. 근데 메들리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나요? 네, 마음이 가벼워지고 네. 이제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죠? 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에요 이제. 이제 최혜진 씨 이제 메들리 정도만 가면 네. 3, 4부에는 거의 이제 두 분의 모든 걸 이제 쉽게 끝났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두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좁은 네. 공간에서 정말 메들리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함께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텔레비전으로 이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분 한 분 먼저 1, 2부 정리하는 인사 부탁드려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홍원빈 배웅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원빈 씨의 배웅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혜진 씨도. 네. 저도 앞으로 여수 많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수 최예진 항상 열심히 하는 가수거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혜진 씨의 매력에 여러분 정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각오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끝곡을 1, 2부 끝곡을 또 준비해야 돼요. 일단 3, 4부에도 다른 라이브도 좋은 거 많이 준비해 주실 거죠? 네네. 그렇죠. 두 분의 이제 명곡들 계속 들어볼 수 있으니까 3, 4부에서는요. 여러분 유튜브 여수 MBC 뮤직 그리고 또 라디오 샵 0984의 문자창으로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 어떤 걸로 한번 가볼까요? 1, 2부 끝곡은? 끝곡이요? 네, 한번 신나게 메들리로. 그렇죠. 메들리로 한번. 메들리에서 메들리에서 끝나야죠.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메들리 함께 준비하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3, 4부에 뉴스 듣고 또 3시 5분에 라디오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들리 한번 신나게 가볼게요. 엄청나게
Yeah.